생각 없는 반복. 생각 없는 반복은 좀 굉장히 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반복은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이 시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반복을 하기 이전에 충분히 사유하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이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반복을 하는 것과 그냥 어떤 불안감 내지는 긴장감 때문에 그냥 이거를 사유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전에 무조건적으로 반복만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친구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어떤 시스템의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시험이 너무 많고 너무 자주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걸 배워내야 된다는 그런 불안감이나 긴장도가 너무 높아서 사유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 아닌가 생각되기는 해요. 그래서 무한 그냥 생각 없이 반복하는 것을 안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해도 되는 환경이 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저는 서울예고 1학년에 재학 중인 권유주입니다. 제가 연주할 곡은 프로코피에프의 바이올린 소나타 2번 1사악장인데요. 이 곡을 제가 너무 좋아하고 또 너무 매력적인 곡이라서 조진수 선생님께 꼭 한번 또 다른 각도에서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참정하게 됐어요.
아주 섬세하고 예민한 악기인 만큼 음색이나 표현을 다양하고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고, 그리고 높은 음역대니까 되게 갸냘프고 예리한 소리가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조진주 선생님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데, 막딱 배워가고 싶은 부분이 이렇게 있다기보다는 그냥 말씀해주시는 거다 완벽하게 이해해서 배워가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연습이 굉장히 잘돼 있고 이제 뭐 충분히 노트 같은 거는 숙지를 한것 같아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첫 번째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게 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좁잖아요. 아무리 좁 내가 약간 피지컬리 스페이스가 좁다고 하더라도 내 몸을 이렇게 좁은 스페이스에 자꾸 줄이면 안 되고 항상 하던 대로 이렇게 몸을 크게 크게 쓰면서 스페이스가 좁더라도 그거를 조금 탈피하려고 좀 애쓰면서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피지컬한 스페이스가 좁아도 항상 큰 홀에서 한다고 생각하고 몸을 쓰고 소리를 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소리가 이렇게 조금 작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소리 충분히 잘낼수 있는 친구인 것 같아서 그렇게 조금 더 크게 크게 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전체적으로 조금 느낀 게 음표가 굉장히 잘 숙지되어 있는데 비해서 뭔가 본인의 인텐션이나 내가 이 음악을 통해서 나타내고 싶은 것들이 좀잘안 들리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 그래서 이 한 마디 아니면 한 제스처마다 내가 뭔가를 표현하고 싶은지 혹시 생각해 보거나 이렇게 좀 계획을 한 것들이 있나요? 막 구체적으로 계획을 딱 해보진 않았는데 여긴 이렇게 하고 싶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해요. 하기는 해요. 그러면 우리 처음부터 조금 그거를 어떻게 하면 더잘 나타낼 수 있는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표현이라는 게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실 인텐션이 굉장히 스트롱하게 나타나면은 그게 어쩔 수 없이 에너지로 나오기도 하는데 지금 그게 조금 약하게 느껴지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저희가 마킹이 뭐죠? 그 악상이? 메조 피아노 아니 메조 메조 피아노. 포르테 아, 맞아요. 메조 포르테고 그다음에 템포는? 템포는 템포는 모데라토고요. 네 모데라탄 템포로. 그 되게
좀 헷갈리는 말이에요. 그제 모데라토 되게 헷갈리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피아노에는 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따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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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를 다 생각해 봤을 때 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내 라인만 보지 않고 콜렉티브 사운드의 어떤 캐릭터가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뭐를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뭐 아름답게, 예를 들면 슬프게, 뭐 이런 캐릭터적인 형용사. 신비하게 좋아요. 그러면 신비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떤 소리를 내야 될까? 너무 뚜렷하다기보다는 조금 너무 압력을 세게 안 하고 맞아요, 맞아요. 살짝 띄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비브라토는? 비브라토도 이렇게 너무 막 이렇게 하다 그렇지, 그렇지. 이게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이렇게 영어로는 simmer 한다고 해요. 약간 이렇게 너무 컴포터블한 비브라토가 아니라 이런 비브라토 됐죠. 그렇지만 또 악상은 뉴트럴해요. 너무 너무 또 신비하다고 이렇게 가버리면 안 돼. 조심성이 느껴지면 안 되고 편안하지만 어떠한 동적인 에너지 그리고 신비함이 있는 그런 소리를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구체적으로 내가 음악에 어떤 텍스트를 어떻게 해석할 건지를 하다 보면은 소리가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텍스트에서 시작해서 소리를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다음에 그 소리를 형용사로 디스크라이브하고 그 다음에 했을 때 그거랑 그냥 내가 악보 보고 이렇게 읽어서 여기 소리가 뭐가 날지 이렇게 해서 거기서부터 그냥 만들어가는 거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할 적이 어떻게 할지 지금 계획을 나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세운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면서 이제 또 실험을 계속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최대한 내가 나타내고 싶은 분위기를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메소드를 사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글쎄요. 저는 티칭을 되게 일찍 시작했거든요. 사실 한 19살 되는 해부터 티칭을 시작했는데 그건 좀 한국 연주자들의 특성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수요가 있다 보니까 이제 티칭을 좀 일찍 시작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한국 연주자들은 다.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연주자로서의 커리어가 이제 전개가 되면서 제가 어떤 것을 하면서 이제 연주라는 것이 매일매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좀 바쁘게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는 건 아닌데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유익하고 의미 있게 쓸 수 있을까를 제가 고민하는 어떤 시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많은 것을 해봤는데 뭐 오케스트라도에서의 연주도 해보고 이제 제 연주 이외에 그 다음에 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해보니까 티칭이 제 성격에 굉장히 잘 맞고 그리고 이제 쓰는 시간에 비해서 만족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 적성에 좀 맞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어떻게 하면 이게 연주와 티칭을 병행할 수 있을까라고 그때부터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일찍부터 티칭하는 어떤 포지션들도 많이 알아보고 그리고 항상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20대 초반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일찍 시작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이제 조금 더 많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 네. 아까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말하는 힘이 있거든요. 하고 싶은 게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런 소리로 시작을 했으면 어떤 식으로든 멜로디라는 것도 이야기나 아니면 문장이랑 똑같아서 이게 서사가 전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같은 소리로 하게 되면 약간 책 읽는 톤으로 연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소리가 어떻게든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질감이랄까? 이거를 계속 나름대로 전개를 시켜야 되거든요. 전개라는 게 항상 커져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든 전개가 된다는 느낌을 가지고 해야 돼요.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그렇죠. 지금 너무 좋았어요. 예의의 펑션은 뭐예요? 이거 왜 썼을까?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하모니만 생각하면, 그죠? 멜로디만 생각해도 이렇게 되고, 굳이 이렇게 많은 노트를 거기다 왜 넣었을까? 더 드라마틱하게 살짝. 그렇죠. 어떤 식으로 드라마틱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여기 났을 때. 그러니까 이 차이를 생각해 보면 돼요. 이거랑 어떻게 느낌이 달라요? 더 살짝 바쁘게 들리. 더 바쁘게 들리고 그 바쁘게 들려서 우리한테 오는 이모셔널 리액션이 뭐예요? 긴장. 더 긴장감을 주죠. 그죠? 맞아요. 이렇게 짧은 순간에 많은 음이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긴장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음악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오나멘테이션을 이렇게 줌으로써 조금 더 화려하게 만드는 것도 있고 긴장감도 높이고, 그리고 뭐 철학적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은 이때 이제 니오클래시시즘이라고 해가지고 옛날 음악을 자꾸만 다시 인트로듀스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플랑 같은 사람들도 뭐 쿠프랑 같은 거 많이 듣고 바로크 음악도 많이 듣고 뭐 클래식 음악을 가져오려는 노력도 했었고, 저는 여기가 이게 바로크에서 나오는 그런 임프로바이즈 하는 한국말로 즉흥 연주, 이렇게 바로크 음악에서도 음이 뼈대만 있고 즉흥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즉흥적인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넣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의 그냥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그래서 그런 느낌을 조금 더 만들어내는 듯하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 그리고 다 나가서 하나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거기까지 너무 좋았거든요. 여기서부터 해볼게요. 그렇죠. 조금만 더. 그 활의 스피드를 조금만 increase 해볼게요. 그렇지. 그래서 스핀 된 느낌이 있어야 돼요. 소리만 듣고 한번 따라 해볼래요? 그렇지. 그리고 소리에 타이밍만 따라하지 말고 질감도 따라해봐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스핀을 안 해봤을 때는 그냥 유사하게 한번 해보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질감을 항상 이렇게 질게 할 필요 없어요. 댄스하게 이렇게 질감이 여러 가지가 나오면서 소리가 도는 느낌이 나야지 조금 더 즉흥적인 느낌이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피규어가 있을 때는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조금 더 즉흥성을 높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그렇지. 비브라토 하던 대로 하지 말고 긴장감 있게. 오케이, 오케이. 그 비브라토를 조금 더 많은 다양성을 가지고 하려면 지금 비브라토 할 때 눌러서 힘을 줘서 이렇게 누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비브라토만 나오는 건데, 비브라토가 꼭 밑으로 내려야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올릴 수도 있거든요. 손의 느낌이. 한번 짚어볼게요. 하나. 짚고 손을 이렇게 올리듯이 비브라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항상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 너무 밑에 소리가 많이 들리고 위에 소리가 많이 들리기 때문에 자체가 퓨리티가 없어지거든. 그래서 약간 올리듯이 띄워주듯이 하면은 약간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신비한 비브라토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부터 해볼까요? 제가 힘이 좋은 편이라서 파워 있는 소리가 그래도 나름 자신이 있고, 또 힘이 센 만큼 살짝 누르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서 거친 느낌도 좀 있고 그런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거를 고치고 싶어요. 얘도 지금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하는 게 당연해요. 당연히 마무리가 되죠 여기서. 근데 여기서 이 아저씨가 뭘 썼어요? 액센트. 이걸 다 알고 있어도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죠? 본인이 알고 있는 인포메이션을 소리로 풀어내서 내가 들었을 때 아 거기 액센트가 있는 거를 표현하고 있구나가 들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자기 소리 들었을 때 아 거기 액센트가 있나 보다 되게 흥미롭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리로 충분히 표현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액센트가 있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 말고 어? 한 번만 다시 볼게요. 여기서부터 그냥 픽업부터 할게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음악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어요? 처음으로 피아노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변화. 어떻게 변화하고 있어요? 살짝 다른 라인이 바뀌는 느낌. 테마가 다시 나오니까 네. 라인은 바뀌었고 캐릭터적으로도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조금 소극적이게. 조금 더 제가 느끼기에는 소극적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속삭이는 듯한 느낌인 것 같아요. 인티메트해진 건 있지만 이게 무서워진 건 아니지 않아요? 느낌의 그 음악에서 느낌이 그래서 이렇게 라기보다는 하모니에서 오는 느낌이 저는 약간 오히려 더 장난치는 것 같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피아노지만 어떤 캐릭터를 조금 담아서 그리고 피아노 들리기 위해서는 여기가 너무 작아지면 안 돼요. 그래서 악상의 체인지가 충분히 들리게 한 번만 다시 볼게요. 여기서부터 비브라토 여기도 조금만 더 이렇게 작고 떨리는 듯한 비브라토로 한번 해볼까요? 그렇지. 이것도 지금 비브라토가 자꾸 이렇게 되거든요. 긴장은 풀지 말고. 그렇지. 넘어갈게요. And one. 그렇지. 그래서 이제 전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시퀀스로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똑같은 거 두 번.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바뀌었을 때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어요? 캐릭터가 어떻게 변했어요? 비교해 봤을 때. 봐봐. 선생님 그거 저랑 조금 천천히 한번 해주실 수 약간 포르테로 해주세요. 이거랑 그 다음에 그 다음 거요. 오는 느낌이 다르지 않나? 어떻게 달라진 것 같아요? 살짝 그 전 거는 샵이 많고 더 좀 더 밝은? 그렇죠. 그런 분위기였으면은 그 다음 거는 막 플랫이 많아지고 불협화음이 많아지고 그리고 좀 더 어두워진 거. 그래 맞아요. 크로매틱이 들어오고 불협화음이 많아지기 때문에 조금 더 어두워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음악에서 그런 어두움을 나타내줬으면 자기가 플레잉으로도 여기서는 밝음을 좀 나타내주고 그다음에 악상으로 써있지 않더라도 약간의 컬러링을 해줘야 되는 거죠. 한번 다시 해볼게요. 그 패세지 다 처음부터 따라라라라라라. 그렇지. 좋았어요. 여기서 조금 더 캐릭터를 좀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화를 조금 더 플랫 헤어로 써볼까요? 지금 너무 틸트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자꾸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과장하는 거지, 과장하는 거지만 그래서 면적을 항상 다 쓴다고 생각하고 이런 짧은 음이 있을 때도 거기서 프릭션이 없어지지 않게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거기서부터 너무 많이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 여기서 딱 붙이고 이걸 유지한다는 느낌으로 손을 그렇게 써줘야 되겠죠? 손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활이 안 왔다리 갔다리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해서 손을 써서 활털을 매니지를 딱 하는 거지. 활털 봐봐. 그래서 이렇게 유지가 되도록 손을 써보세요. 지금 활털이 조금 너무 루즈해요. 해볼게요. 그렇죠. 지금 디미뉴엔도가 될 때는 액센트라도 그 의미가 조금 달라져요. 디미뉴엔도인데 액센트 있다고 해서 계속 액센트를 똑같이 갈기면 음악이 이렇게 컴다운이 안 되잖아요, 그죠? 하이라이트 있는 액센트, 디미뉴엔도 시작의 액센트, 디미뉴엔도 끝의 액센트.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One last time. 물론 바이올린이 항상 막 너무 좋고 그렇다기보다 가끔 좀 밉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역시 제 인생의 동반자 같은 그런 거 아닐까 생각돼요. 그렇지. 그리고 그 충격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너무 편안하면 안 되거든요. 선생님 그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이거 듣고 있잖아요. 나 스스로도 큐 자체도 이게 아니라 약간 내 스스로를 이렇게 텐션을 약간 업시켜줘야 그 소리가 딱 그 순간에 정확하게 그 캐릭터대로 나오거든요. 안 그러면 항상 get into it 하게 되니까 그런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필요한 그런 충격적인 딱 그 효과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한번 다시 볼게요. 큐를? 그렇지.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따가다담 빠가다담.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상상입니다만 저는 이게 두 진영의 다른 어떤 군가 같거든요. 이렇게 하는 군가가 있고 더라더라라라더라라라더라라라 이런 군가가 있고 그래서 두 진영에서 그걸 가지고 계속 약간 좀 대립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의 혼자의 해석이긴 합니다만 이런 모티브가 계속 번갈아가면서 나올 때는 어떤 식으로든 대립적인 느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멈춰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자꾸만 구체화를 해가지고 이걸 내가 악기적으로 어떻게 풀어낼 건가를 한 번만 생각해보면은 충분히 더 흥미롭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음악을. 그래서 그냥 이렇게 수동적으로 음을 읽는 듯한 느낌은 안 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책 읽는 듯이 연기하는 배우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책 읽듯이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읽는 거를 그냥 읽고 있기 때문에 책 읽듯이 느낌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내가 어떤 의미를 넣을 건지 어떤 인텐션을 넣을 건지 그걸 어떻게 내 목소리 우리한테는 이게 목소리죠. 내 목소리를 어떻게 풀어낼 건지 거기까지 꼭 사고가 가야 돼요. 그래야지 되게 흥미롭고 사람을 이렇게 인게이지하는 그런 뮤직메이킹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그걸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잘하니까 더 이렇게
뭔가 캐릭터 한 어떤 층을 조금 더 하면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수고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연주하는 게 너무 즐거워서 무대에서 가장 행복해 보이는 바이올리니스트로 기억되고 싶어요. 해주기 좀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충분히 힘들어하고 있고 충분히 많은 조언을 받고 있어서 오히려 조언을 해주기보다는 좀 얘기를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더 큰데 평소에는 그냥 결국에는 내가 음악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이거를 하게끔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좀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대회나 어떤 표면적인 그런 성과는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지만 그것들하고 상관없이 내가 가고 있는 정도를 계속 가고 있으면 그런 성과들은 잘 되면 내 인생에 이런 좋은 일이 생겼네 정도가 되고 그리고 안 되면 이런 일도 있는 거지 뭐 정도가 되지만 내가 가고 있는 어떤 길에 대한 확신이랄까 아니면 내가 가고 있는 길에 어떤 비전이 없으면 굉장히 이런 표면적인 성과에 많이 흔들릴 수가 있어서 그냥 본인의 프로세스 본인의 길 같은 것을 어릴 때부터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그게 뭘까라고 고민하는 과정을 좀 거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예원학교 2학년 재학 중인 바이올린 전공 성유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마스터 클래스에서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콘트르토 4번 1악장을 연주하게 되었고요. 이 모차르트는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안에 많은 캐릭터들이 있는데요. 이 많은 캐릭터들을 여러 목소리로 표현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서 이 곡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메이저다 보니까 밝고 경쾌하게 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이번 계기로 소리의 퀄리티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여러 톤을 만들려고 노력 중입니다. 아무래도 여러 캐릭터들이 있다 보니까 톤을 내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톤 연습을 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고요. 또한 연주할 때 들리는 소리와 관객석에서 들리는 소리가 다른데 이 점을 어떻게 고려해서 연습해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준비한 뭐 너무 많이 돼 있고 이거 곡을 어느 정도 했어요, 지금? 6학년 때 입시곡으로 해서 지금 중학교 몇 학년이에요? 2학년 때 한 1-2주 정도. 예, 그냥 브링백 하는 거예요? 다른 쓸 때가 있어서? 콩쿨 때 전학장. 오케이, 알았어요. 지금 그 조금 더 그 18세기 음악의 어떤 스타일에 맞추기 위해서 제가 굉장히 간단한 규칙을 몇 개 드릴게요. 이것만 지켜도 스타일적으로 쉐이프업이 딱 되거든요. 하나, 첫 번째, 슬러는 다 디미뉴엔드다. 모든 슬러는 디미뉴엔드예요. 그리고 슬러를 했을 때 그 두 음의 밸류가 조금씩 짧아져야 돼요. 그래서 그 아무것도 기억 못한다면 슬러가 디미뉴엔드로 그 당시에는 생각됐다는 거는 꼭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스타일리스틱리 이거를 안 맞춰주면 이 음악의 어떤 캐릭터도 좀 살아나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특히 두 개 슬러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두 개 슬러가 있을 때는 항상 더 첫 번째 음에 강조가 들어간다. 그래서 항상 릴리스 되는 느낌이 나야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되고, 이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슬러는 뭐든지 항상 이렇게 테이퍼되는 느낌이 나야 돼요. 세 번째, 끄듬이 쿼러인 경우, 끄듬이 4분음표인 경우에는 절대 4분음표를 다 끝까지 하지 않는다. 반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8분음표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끝날 때 이런 것도 이렇게 하면 이상하죠? 항상 8분음표 반 정도의 길이만 한다는 거. 그리고 혹시 쿼러보다 긴 노트가 프레이즈 중간에 있을 때도 그 아이들이 끝까지 다 똑같이 유지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half에서 3/4, 그러니까 4분의 3 정도의 길이만 해주고 약간의 공간을 준다는 거. 그래서 아니고 이렇게 간다는 거. 이런 룰 몇 개만 기억을 하고 그걸 오늘 다 응용해보는 거를 할 거예요. 그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잘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서도 그렇고 하는 방식에서도 그렇고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준비가 돼 있고 너무 뭐 바이올린 스테클리 잘하는 거에 비해서 모차르트 같이 안 들리는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해볼게요.
그 학생의 세계로 그냥 들어가는 게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생의 배경을 좀 이해를 잘 하고, 그리고 그 학생의 성격이나 천성이나 이런 것들도 좀 잘 이해를 하면서 그 친구한테 맞게 설명해 주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음악적인 기본, 그리고 악기적인 기본을 좀 잘 닦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그 기본을 충실하게 잘 만들어주는 거에 좀 집중을 많이 하는 편이고, 그 이외에는 좀, 뭐랄까요, 예술적인 소양 같은 것들을 강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그걸 항상 빅데이터라고 부르는데, 이런 문화적인, 예술적인 콘텐츠에 대한 빅데이터가 내 안에 많으면 많을수록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그림이라든지 연상할 수 있는 상상의 범위도 되게 넓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아이들에게 알려주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책이 있다, 어떤 그림이 있다, 어떤 영화가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얘기해 주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이 있으면 그런 연상되는 것이 있었을 때 본인의 방식으로 풀어갈 수 있는 통로를 스스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그 통로를 제가 다 닦아주는 것이 아닌 아주 기본적인 소양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인스퍼레이션이라고 하죠. 이제 인스퍼레이션을 점점 주고, 문화적인 어떤 많은 연상을 연습시켜 줌으로써 그 통로를 스스로 만들어 가게끔 하는 게 뭐 철학이라면 철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거 다 코어러죠, 그죠? 다 4분음표잖아요. 약간씩 이렇게 짧게 가준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걸 왜 그렇게 하느냐. 이 시대에 곡을 적었던 사람들이 절대 이렇게 생각하고 적지 않고, 모차르트가 8분음표를 적고 그 다음에 레스트를 안 적었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들이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퍼포먼스 프랙티스로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을 필요가 없어서 그렇기도 했고, 두 번째로 그 깃털로스잖아요. 깃털로스면 이런 거 다 쓰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최소한 표기를 적게 하고 최소한 표기를 적게 하는 방식 내에서 그 안에 퍼포먼스 트레디션을 그냥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추측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쓰여져 있는 대로 하는 게 절대로 순도 있게 뭐 악보에 충실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코렉트하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거의 8분음표로 한다고 생각하고 4분음표를 다 조금씩 끊어주세요. 다시 해볼게요. 그렇지. 이것도 코럴.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지금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다면 진짜 에이스 노트가 나왔을 때, 진짜 8분음표가 나오고 거기에 점까지 있었을 때의 어떤 인텐션은 분명하겠죠. 이 사람이 뭐를 하고 싶었을까? 왜 이렇게 썼을까? 코러만 적어도 8분음표라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을 텐데 굳이 이렇게 적었던 이유는 뭘까요? 굳이 여기서는 에이스 노트하고 에이스 노트 레스트를 썼어요, 그죠? 쉼표를 굳이 왜 그렇게 했을까? 더 짧. 그쵸? 별거 없어요. 진짜 짧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캐릭터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코러를 적었으면 요 정도로 하고 끝냈겠지만 여기서 오는 캐릭터가 분명히 있죠. 그거를 조금 더 살려줬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부터 해볼게요. 그냥 짧게만 하지 말고 이게 짧은 게 어떤 의미일까, 그 느낌에 있어서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더 귀여워지거든요. 마치 이런 웃음처럼. 모차르트가 살짝 조증이 있던 사람인 건 알죠? 이런 식으로 약간 조금 더 캐릭터가 위로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나기 위해서 레스트를 적는 거거든요. 레스트가 있으면 이렇게 들어 올려진 느낌이 나니까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여기서도 얘네들을 연결시키 지금 그 쉐입은 맞았거든요. 근데 소리가 아직도 이렇게 연결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끊어주고 거의 화를 슬러 사이에는 들어준다고 생각해야 돼요. 현에서. 그래서 이렇게 run on sentence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분단이 없는 문장처럼 안 들리게. 아! 나 그러면 안 돼. 그렇죠. 이것도 그리고 이게 세 개가 이렇게 있을 때는 높은 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importance, secondary importance, tertiary importance. 그게 소리로 정확하게 나와줘야 돼요. 그렇지. 확실하게 슬러와 슬러 사이의 공간이 조금 더 정확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마치 네 개 슬러인 것처럼 하거든요. 화를 나누기는 하지만 슬러가 안 들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소리로서 슬러라는 거는 사실 보잉이라기보다는 음이 어떻게 그룹지어져 있는가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을 내가 네 개로 그룹지어서 이렇게 하면 화를 나눈다고 그게 슬러를 제대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네 개로 해도, 화를 네 개로 해도 이렇게 하면 제대로 하는 거고. 뭔지 알겠죠? 그래서 음의 그룹 지어짐이 정확하게 화를 통해서 나와줘야 돼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지금 굉장히 스타일리스틱이 더 좋았어요.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나가는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 자체에서 오는 에너지로 이 시퀀스가 나왔을 때 1, 2, 3 요거는 나타내야 되는데 같이 똑같이 하라는 말이 아니라 쉐입만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볼륨이 커지는 거는 있어도 괜찮아요. 여기서부터 해볼게요. 그렇지. 딱히 막 너무 힘들었던 시기는 없지만 연습하면서 제가 원하는 소리가 있는데 소리가 안 나오거나 아니면 원하는 소리를 찾기 힘들 때 좀 힘들었습니다. 보통은 열심히 연습을 하고 딱히 극복은 하진 않지만 저는 4, 5년 정도 토요일 저녁마다 영화를 한 편씩 가족과 보는데요. 그 토요일 영화 보는 시간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열심히 연습합니다. 저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이 18세기 음악을 우리가 할 때 그 로맨틱 피리어드에서 이제 낭만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들한테는 이 사람들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어떤 그 반음과 불협의 드라마가 너무 순한 맛인 거지. 너무 순한 맛인 거야. 너무 순한 맛이니까 이게 그렇게 드라마틱하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조금 어색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 이거를 처음 들었을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굉장한 드라마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음악에. 음악의 어떤 그
발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그래서 이게 이런 할머니의 느낌을 조금 더 과장해서 표현한다고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선 안 바뀌죠, 음이? 다시 한번 반복해주고 아름답지 않아요? 이렇게 들으면.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빠른 음이 막 나오면서 전개가 빨리 되니까 우리가 이런 플레이버들을 좀 못 살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지나가더라도 이제 플레이어로서 그런 게 나올 수 있게 선생님 여기서부터 한 번 다시 볼게요. 프로그레션이 조금 더 유진이가 하는 어떤 방식이 있어서 조금 더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한 번 다시 해볼까요?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할머니를 조금씩 들으면서 만들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컬러링 더 할머니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선생님들이 뭐 할머니를 조금 더 색칠해봐라, 할머니를 조금 더 뭐 느껴봐라 이런 말을 할 때 그런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내가 바이올리니스틱클리 어떻게 응용을 함으로써 살려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인티메이트한, 조금 더 인티메이트한 느낌이 있는 코드는 조금 더 인티메이트하게 연주해주고, 조금 더 피어나는 듯한 느낌이 있는 할머니는 조금 더 피어나게 연주를 해주고, 그냥 그 퀄리티를 잘 내가 듣고 느끼고 그걸 표현해 주는 게 그냥 간단한 컬러링 더 할머니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디벨롭먼트에서는 그거를 꼭 생각해 봐야 돼요. 클래식
그 레퍼토어 할 때. 그게 뭐 베토벤 얼리 베토벤이든 슈베르트든 모차르트든 하이든이든 상관없이 디벨로먼트는 항상 제일 인트레스팅한 섹션이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파악을 하고 이해를 한 다음이 넘어가야지 이게 효과적으로 이거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들었을 때 지금 우리 뭐 팝 뮤직에는 막 서스펜스가 너무 많이 나오고 크로매틱 2 너무 많이 나오고 뭐 로맨틱 가면은 크로매틱만 계속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게 그런 진한 맛, 매운 맛에 길들여져 있어서 이게 그다지 매운 맛으로 안 느껴지더라도 그 순한 맛 내에서 느껴질 수 있는 어떤 인트리크한 그런 컬러링들을 찾아내는 게 유진이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디벨로먼트에서는 꼭 그거를 내가 여기 디벨로먼트야. 내가 이거 알아내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이렇게 천천히 조금 할머니를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연습할 때도. 오케이? 감사합니다. 끝낼게요. 네. 제가 좋아하는 연주자는 하델리히로 소리가 정말 좋은 연주자인데요. 저도 이 연주자처럼 아름다운 소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음악가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네, 항상 느끼는 거지만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사실 준비가 너무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이 많고 그리고 또 악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수준이 높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도 되게 재밌고 오늘 만난 두 학생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굉장히 좋은 재능 있는 연주자들을 만난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쁩니다. 네. 평소에 진짜 조진주 선생님 너무 좋아하고 팬이었는데 이렇게 레슨 받으니까 뭔가 너무 기쁘고 진짜 영광이었고 선생님이 많이 가르쳐 주신 비브라토나 그런 음악적 아이디어들 그런 거 집에 가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더 좋은 음악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장 모차르트를 받았는데요. 오늘 고전곡을 하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고전 음악스러운 부분도 잘 알려주시고 조진주 선생님과 함께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목표는 거의 항상 비슷한 것 같아요. 오랫동안 음악하는 게 제 목표고 오랫동안 연주할 수 있고 그리고 음악을 나눌 수 있는 거 그게 제일 큰 목표인 것 같고요. 사실 되게 어려운 목표라고 생각해요. 불러주실지도 모르겠고 계속해서 불러주실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생각보다 저희 하는 일이 많은 수련을 요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제 안에서 이렇게 끓고 있는 불씨를 잃지 않을 것인지도 사실 확신이 없지만 그래도 꿈을 꾼다면 나이 많이 먹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냥 음악 계속 나누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네. 그냥 짝사랑?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거의. 네. 잡힐 것 같지만 잡히지 않고 또 조금만 안 하면은 멀리 또 가버리는 것 같은 그런 애증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물건이죠. 근데 점점 나이 먹으면서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점점 그냥 친구 같고 좋긴 한데, 아, 참.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물건입니다. 네. 나에게 바이올린은 애증의 짝사랑이다.